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새해 첫날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. 제가 새해 인사를 쭉 다녀보니까 국민들께서,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대통령 때문에 안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, 다수의 국민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기 바랍니다.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정말 빠르게 빠른 속도로 조국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거짓말장이, 가식자, 역대급 위선자 조국이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로 한 그 공수처는 아마 국민들께서,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아하,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중수부가 있었습니다. 중앙수사본부라고 합니다만은 이 중수부에 대한 문제점, 제기했던 문제점,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중수부 폐지에 대한, 그러니까 중수부에 대한 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왜 민주당에서 중수부를 없애자라고 했는가 하면은, 첫 번째,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하면서 폐지 주장을 했습니다. 두 번째, 영장 청구권과 수사 지휘, 감독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견제 장치가 거의 없다 라고 하면서 폐지 주장을 했습니다. 세 번째,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 폐지 주장했습니다. 1, 2, 3번, 방금 제가 국민 여러분께 일려드렸던 이 세 가지가 지금 공수처와 똑같습니다.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 않다 이 말이죠.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마 이 방송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듣고 있을 텐데, 보고 있을 텐데,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도 이야기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라고, 수사 기소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요. 자,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정점이 어디입니까? 청와대지요. 대통령 아닙니까?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러분들 개선하다 폐지하자고 했지요.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. 그런데 이 공수처법에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가 빠져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래서 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, 또 공수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. 이 나라를 사랑하는 다수의 국민 여러분, 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잘못된 악법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